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1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21분경입니다. 오늘은 신제품 입고도 있고 재입고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건담베이스 아이파크점 방문해봤습니다. 매장 오픈 전부터 100분 넘게 막 대기줄을 서 계신다고 해서 좀 느즈막히 와봤고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구매 대기줄은 없었습니다. 신제품 매대에는 오늘 발매된 신제품인 포켓프라킹 나와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개수8호, 30미니 미션 바스키로트 하고 최근에 발매됐던 제품들도 보이고요. 매대 위의 전시장에는 금일 발매된 신제품들의 샘플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개수8호의 모습인데 이게 생각보다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어서 구입하기 좀 난감하네요. 포켓프라킹 나와의 모습도 보이고요. 역시 금일 발매 신제품인 치키로나 디아스 이노센트 폼, 피규어 라이즈 스탠다드 추하출입한 런치 추추의 모습도 보입니다. 옆에 타마시 스팟 서울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매대 뒤로 가보면 역시 이번주에도 구매수량 제한 제품의 매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G 프로비던스 건담부터 HGUC 사자비와 하이뉴 건담의 메탈릭 코팅 버전, RG 에바 영웅기, 건배한정 HGUC 백식 골드 코팅 버전도 보이고요. 신제품인 추추와 치키누나 디아스, 바로 옆에 놀랍게도 MGX 유니콘 건담 TWC 버전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밑에 DX 초합금 슈퍼 메사이어를 시작으로 딱 보기만 해도 SH 피규어트나 메탈 빌드 등의 다양한 완성품 제품들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완성품은 잘 몰라서 뭐 이런 제품들이 있다 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이 레솔루션 제품들도 재입고된 모습이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이 50주년 기념 DX 초합금은 마징가 Z였는데요. 가격이 100만원이 넘어간다고 해서 또 새삼 놀랐습니다. 역시 매대 앞에 구매수량 제한 품목의 리스트도 비치를 해놨고요. 촬영 이후에 추가로 품절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제품이 들어왔었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에서 품절된 항목을 보시면 MG 릭디아스 쿼트로 버전이나 뭐 MG EX 3덤, 피지 제타 등의 흥미로운 제품들이 또 있었네요. 재입고 물량이 제법 되는지 기존 타마시 스팟 자리는 칸막이로 막아둔 모습이고요. 칸막이 위로 빼꼼하게 카톤 박스가 쌓여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매장 안의 재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G 코너, 이클립스 건담을 시작으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지스, 버스터, 블리츠 건담이 보이고요. 옆에는 또 시드 제품인 인피니트 저스티스를 시작으로 데스티니, 누아르, 포스 임펄스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도 있고 아스트레이 블루 프레임도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하이니버카도 상당히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고요. 신안주 애니메이션 컬러 버전도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퍼스트 건담도 3.0 버전, G3 2.0 버전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구프 2.0 버전이 진열된 게 또 눈에 띕니다. HG 코너 지나가다 보니까 F91이랑 빅토리 어설트 버스터도 뭐 저는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네요. HGUC 제타, 백식, 사병령 지고크, 샤, 갤구구 등의 HGUC 제품들도 진열되어 있었고요. RG 코너가 대박이었던 게 지난주와 달리 사자비, 뉴건담, 하이뉴의 가오가이가까지 진열되어 있었고요. 옆 매대에는 윙건담의 뭐 윙제로 EW, 더블오라이저의 에피온의 제타 건담까지.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옆에는 각 건담, 뭐 레드프레임, 저스티스, 프리덤, 스트라이크 프리덤, 데스티니까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인데 나름 또 흥분했던 게 괜히 좀 씁쓸해지긴 하네요. 쓸쓸하던 임모탈 저스티스에 루드라와 라이징 프리덤 친구들이 또 생긴 모습입니다. 혹시나 디스트로이 건담이 그새 다 팔렸나 싶었는데 역시 떡하니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전시 공간만 있다면 두 대 정도 더 사고 싶네요. 자, 피지 코너. 여기도 오래간만에 보는 스트라이크 루즈와 스카이 그래스퍼 합본 세트, 메가 사이즈인 건배 한정 유니콘 TWC 버전, 퍼건의 유니콘도 있었고요. 피지 더블오라이저 3덤 유니콘의 윙제로까지 피지도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놀랐었던 게 이 건배 한정 RG 유니콘 LED 버전이 진열되어 있었고요. 옆에 벤시도 LED 버전이 같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건배한정 코너도 이제 진짜 매우 다양한 제품들로 진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한켠에 이번 프리미엄 반다이 예약 한정판인 HG 캘리번 퍼메스코 5, 풀메카닉스 에어리얼 퍼메스코 6의 광고 위로
샘플 제품들도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캘리버는 인몰드 파츠만 바뀌어서 별 감흥이 없었는데 이 퍼메스코 6 에어리얼은 색감 자체가 상당히 예뻐서 인상적이었던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발매된 신제품 샘플들을 전시해둔 넥스트 페이지 코너, 역시나 지난주와 별 다를 거 없는 그런 구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매된 신제품 중에 포켓프라킹 나와 피규어 라이즈 스탠다드 괴수 8호, 건배한정 액션 베이스 7, 건담 시드 프리덤 컬러 버전 구입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제를 마쳤고요. 바로 언박싱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구입해온 제품들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신제품인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괴수 8호, 동명인 그 괴수 8호 애니메이션이 얼마 전에 나오기 시작해서 저도 1화를 한번 봤는데 애니메이션이 또 흥미진진해서 요거 한번 사봤습니다. 박스 아트에 이렇게 괴수 8호 이미지가 뭐 눈에서 막 불이 나는 것 같이 빠지직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네요. 예, 박스 옆면에도 뭐 이렇게 액션을 강조한 이런 이미지들이 나와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5세 이상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러너가 괴물의 피부 같은, 거북이 두껍질 같은 이런 표현이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도 막 허물이 벗겨진 것 같은, 개인적으로 좀 이런 거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예, 걱정입니다. 뒷면에도 검은색 파츠들 러너들이 대부분 들어있고 조인트 파츠 같은 게 이런 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딸랑 이렇게 색분할된 파츠가 하나 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러너 뭉치에는 이렇게 스티커. 이게 완성된 모습을 보고 제가 좀 망설였던 게 이 식스팩 이 부분도 다 스티커로 돼 있어가지고 좀 망설였는데 쿠폰 어차피 남는 김에 그냥 그렇다고 보기엔 또 여기다가 30% 쿠폰을 태운 것 치고는 좀 뭔가 좀 찝찝하긴 한데 이렇게 눈 모양 스티커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네요. 얼굴은 뭐 전에 보니까는 몇 개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런너 뭉치 여기 좀 파츠 분할된 런너가 많이 들어있네요. 얼굴 파츠 이렇게 조용히 세밀하게 상당히 또 잘 된 모습입니다. 튀어나온 뼈 같은 이런 거, 혓바닥인가? 혓바닥 같은 이런 파츠. 여기에도 복근 파츠인데 이게 파츠 분할이 어느 정도 돼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거 아까 첫 번째 런너 뭉치에 봤던 이런 색분할 파츠 이것도 하나 들어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다리, 발톱, 막 손 이런 조용히 된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 보면 박스 아트랑 동일하게 설명서 전면이 나와 있고요. 설명서 뒷면 이런 뭐 액션 포징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내부에 평범하게 조립하는 내용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군데군데 막 이런데, 네, 이런데, 뭐 이런데 스티커를 제법 많이 붙이게 되어 있네. 얘 가면라이더 시리즈랑 뭐 별 다를 바 없는 이런 제품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손목이 멀쩡해지면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 포켓프라 킥 시리즈 18번 나호와, 최근에 나온 포켓몬 리코와 로드의 모험에 나온 주역 포켓몬이고요. 이 친구가 또 고양이라 그런지 상당히 귀엽게 작중해서 나와서 인기가 괜찮은지 빨리 이렇게 제품화가 된 것 같습니다. 포켓프라 킥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제품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6세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뜯어보겠습니다. 뭐 런너 무치도 꼴랑 하나 들어있고 설명서는 박스 안에 프린트가 되어 있는 이런 단촐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눈 부분이랑 이 딱 보기에도 발바닥이죠. 발바닥 4개의 스티커가 상당히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런너도 보시면 이 큰 머리, 얼굴 파츠, 몸통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색분할된 파츠도 존재를 합니다. 이 제품도 한번 납작지 않게 조립해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나온 신제품인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추아트리 판 런치. 제가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샘플을 제공받아서 리뷰를 먼저 진행하긴 했는데 예, 저도 예약을 했던지라 이렇게 오늘 배송이 왔습니다. 보통 선행 리뷰 샘플을 제공받으면 딱 오롯이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만 제공받기 때문에 박스 패키지를 실물로 보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박스 패키지에 이렇게 주체 쭈그려 앉은 모습이 나와 있고요. 박스 옆면에 박스 아트와 동일한 이런 포즈를 한 이미지. 그리고 이 저 얼굴 표정 스픽 데칼 이거 너무 어려웠습니다. 렌치 동봉된 거랑 스마트폰용 학생 수첩이 들어있는 이런 모습도 나와 있고요. 쭈그려 앉은 포즈랑 그냥 앉아있는 포즈, 이런 교체형 몸통을 통해서 이런 포즈를 취해줄 수 있는 이런 점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15세 이상입니다. 성인용 취미용품. 이거 뭐야? 제조국 지 부품은 얼굴 부품은 중국산이고 구해 부품은 일본산? 오, 뭐 이런 게 있었네 또. 신기하게. 탐포인 세대인 거는 중국에서 생산이 된 거고 나머지는 일본.
신기한 거또 보고 가네요.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있는 게 이 슬픔의 얼굴 표정 습식 데칼. 이것 때문에 제가 추출을 진동엽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좀 오명을 받았는데 또 추출한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몸통 피부 파츠 이거랑 솜사탕 머리 색분할된 요 교복 카라 부분하고 렌치 신발 밑창 요런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런너 뭉치에 학원 특유의 색상의 이 교복 런너가 들어있습니다. 중간에는 얼굴에 이빨 파츠를 재현하는 이런 색분할된 파츠하고 이 재킷에 색분할을 해놓은 파츠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다음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다양한 손 파츠, 분홍색의 재킷 파츠들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이 교복 타이 부분하고 이 신발, 하얀색 신발 파츠 이 파츠들을 액션 베이스랑 같이 포장을 해놨네요. 또 마지막으로 설명서, 박스 아트랑 동일한 이미지하고 뒷면에 몸통 세 가지가 제공되고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포즈를 한 모습 하고 습식 데칼을 붙이는 이 요령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또 다시 숙연해지네요. 안에는 이 조립하는 내용 설명이 차례차례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이 제품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나와서 선행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제가 만들어본 피규어라이드 스탠다드 걸프라 제품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선행 리뷰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건담 베이스 한정판 액션 베이스 7 건담 시드 프리덤 이미지 클리어 컬러라고 나와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표지에도 임모탈과 라이징 프리덤 이 모습이 나와있고 여기도 라이징 프리덤의 큰 모습이 나와있습니다. HG랑 SD, RG 모두 대응하는 제품이고요. 기존에 출시됐던 액션 베이스 7 여기서 색만 변경된 제품입니다. HG가 보통 8K 이상이라 여기도 8K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뜯어서 보면 오호, 이 제품이 원래 한 쌍이 들어있거든요.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색깔이 되게 펄 사출된 것 같이 이렇게 반딱반딱 거리는 이런 입자가 보이네요. 이런 거 있고 설명서 보면 안돼 아, 종이에 접착면이 달라붙어가지고. 설명서를 보면 여기 파츠 구성도 액션 베이스 7 두 개 들어있다고 그러고 마킹 스티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스티커 붙이는 설명도 나와있네요. 아,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전용 스티커. 나름 또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또 왠지 또 가치가 있어지는 이런 느낌이네요. 이게 누가 살까 싶은데 아무튼 궁금해서 이걸 제가 사봤는데 색상만 변경된 게 아니고 이런 스티커도 들어있었습니다. 아! 안 돼! 오! 이렇게 건담 베이스 한정 액션 베이스 7 건담 시드 프리덤 이미지 클리어 컬러판 이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오늘 받아온 건담 시드 프리덤 극장판 3주차 이벤트 캐릭터 카드 8종이랑 키링 세트입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이렇게 키링 하나 들어있고요. 인식표 같은 키링 이런 거 들어있고 안에 보면 뭐야 이게 키라 라카스 오 이게 좀 뭔가 번쩍번쩍이는 이런 이미지로 돼 있네요. 뭐야 이 카드가 다네. 아마 이게 시드 프리덤 마지막 특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서 또 받아왔습니다. 아 이것도 왜 이렇게 포장이 안 되냐. 제가 시드 프리덤 한정판 받은 게 뭐 이런 소설부터 시작해서 이런 미니 설정집 요거랑 뭐 TTT 처음에 요런 거를 받아왔었는데 네, 이것도 기회가 되면 소개하는 영상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건담 베이스 아이파크점 방문 영상과 신제품 구입 및 언박싱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3주 연속으로 건담 베이스를 가고 있는데 점점 제 입고가 이제 풀려가지고 오늘은 이제 거의 정점을 잃은 듯한 정점을 잃으면 안 되나? 아직 들어올 게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 뭔가 제 입고가 될 게 기대가 되는 신제품도 많이 들어오고 제 입고도 다양하게 상당히 많이 들어온 이런 분위기였어가지고 상당히 오랜만에 구경할 맛도 나는 건담 베이스 방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손에 좀 다쳐가지고 조립 리뷰를 빨리빨리 진행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간단한 친구들 영상으로 리뷰를 차근차근 준비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보니까 또 편광 성형으로 나왔었네. 어쩐지 그래서 색상이 이렇게 그랬구나.